안녕하십니까. 삿포로에 사는 헬보입니다. 오늘은 일본 찜질방입니다. 일요일이라 차가 많다. 제가 간 데는 슈퍼센터라고 이제 큰 찜질방이에요. 호노카라는 곳입니다. 요금은 평일이 1050엔이고 빨간 날은 1150엔이다. 이런 매점도 있네요. 뭐가 팔까 한번 봅시다. 우메보시, 카레 뭐 이런 게 파네요. 홋카이도스럽게 홋카이도 카레가 팝니다. 삿포로 스파이시 카레, 오비히로 비프 카레, 오타루 키마 카레 뭐 이런 게 파는데 맛있습니다. 이거 이 시리즈 아오모리 사과 카레랑 쿠마모토 배 카레? 자, 환복 바로 했고 안반욕을 바로 가겠습니다. 안에 촬영 금지라 못 찍었는데 한국 찜질방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서 땀 빼고 탕에 들어갔다 나왔다. 후르츠 우유입니다. 원래는 커피 우유 마시려고 그랬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이 맛이. 오, 뭔가 바나나 우유 같이 생겼는데. 맛은 바나나 우유에 상큼한 맛이 조금 첨가되었다. 저녁을 먹읍시다. 홋카이도에서 유명한 이모모치 감자떡이에요. 그리고 소바, 라멘, 그리고 나는 텐동 소스를 아주 그냥 쪄버려. 오우 예. 아주 오랜만에 밥이랑 튀김도 먹고 라면도 먹고 좋았습니다. 아우 모르겠다. 먹고 죽자. 뭔가 온천 뭐 목욕탕에서 파는 이런 아이스크림은 뭔가 더 맛있어요. 야바이즈. 오락실도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1번 레인 하루카. 태고의 달인. 돈이 있어? 돈이 있어? 나이요. 슬롯 머신을 하는 헬보. 지갑을 놓고 와서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겁니다. 휴게실에는 이렇게 만화책도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만화책들이 많다. 코난입니다. 1편 이거 롤러코스터 피가 뿌앙 나오네. 원서는 징그러. 만화책을 보는 하루카. 보다 질려서 한숨 때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또 갖고 싶다.